안녕하세요. 남양주시에 자리 잡고 있는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범띠랑 소띠. 네. 이번 시간에는 무슨 띠인가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돼지띠 분들하고 네. 개띠 분들. 아시는 분 계세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고나이만 빼고. 우선에는 이제 36살. 36살 이제 돼지띠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행 같은 거좀 조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36살 돼지띠 분들이 해외여행을 좀 준비 중이시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잠시 스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내가 타행으로 나가갖고 좀 사고 나시는 그런 운들이시거든. 내가 우리 국내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내가 타향으로 나가갖고 좀 다치는 숫전들이 좀 많으세요. 좀 내가 해외여행 진출이라고 하시면은 그 계획 중이시라면 좀 잠시 멈추셨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이제 48살 네. 돼지띠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특히 상가집 같은 거 상문 조심하셔야 돼. 왜냐면은 내년부터는 이상하게도 나한테 유별나게 상가집 이런 데에서 뭐 이렇게 상문 났다고 하면서 네. 이게 전화도 많이 오고 주변에 또 그런 일들도 좀 많고 그러셔. 근데 내가 이상하게 거기만 갔다 오기만 하면 내가 몸이 팍하니 아파. 자꾸 몸이 아파. 그리고 몸이 아프던가 아니면 내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상문 특히 조심하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년에 48살 돼지띠 분들은 상문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37 개띠 분들, 개띠요. 네. 개띠. 37 개띠 분들, 그다음에 49 개띠 분들. 이분들은 완전 대박 났다. 이분들은 내년에 대운 들었어. 완전 대박 났어. 내가 사업 구상 중이라면 사업을 벌리셔도 되고, 네네네. 어디 못 받은 돈이 있다고 하면은 어뜻하지 않게 막 돈도 들어오고 막 그래. 이 돈은 내가 포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한테 돈을 주겠대네 막 네. 이런 소식이 들리거나, 올해까지는 두띠들 나가는 삼재래서 아주 그냥 힘들었죠. 내년부터는 아주 그냥 좋은 소식으로 아주 그냥 막 들어올 거야. 기운들도 엄청나게 뻗쳐요. 내년부터는 어때? 이번 기회에 로또들 사 보시는 게. 혹시 감독님은 뭐 개띠분들 아시는 분들 없으세요? 38 내년에 50 되시는 분들. 저는 뭐 딱히 없긴 한데, 난 있다. 네. 제가 그분들이 생기면 꼭, 옆에서 이제 좀, 좀 붙어서 좀. 나도 내년부터 개띠랑 좀 친해지려고. 어떻게 오늘은 좀 짧지만은 그래도 좀안 좋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로 그냥 좀 준비를 해봤어요. 왜냐면 돼지띠 왜또 다른 나이는 말안 해줘요? 다른 거 개띠들은 왜말안 해줘요? 이렇게 막 나한테 할것 같은데 평탄하니까. 이래도 저래도 평탄하니까 제가 다른 분들은 안 했고, 특히 좀안 좋은 분들. 그런 나이만 좀 찝어서 내가 말을 했어요. 그리고 좋은 분들은 일단 알고 있으면 더 좋은 아, 거고, 그렇죠. 나좀안 좋은 게 있으면 피해가면 좋잖아. 그래서 좀, 돼지띠하고 개띠는 안 좋은 분하고 좀 좋은 분, 이렇게만 짧게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닭띠하고 이제 원숭이띠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